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 미술실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9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아트뿅뿅. 오늘은 장갑이 색깔이 다르죠? 네. 그러면 오늘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바이올렛 그리고 프루시안 블루, 번트 신화 그리고 핑크, 오렌지, 라이트 그린, 스카이 블루, 레드, 옐로우, 화이트, 그리고 오늘 셀 활성제를 프루시안 블루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귀 쥐어뽕이죠.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쓰는, 네, 재밌게 표현하는 쥐어뽕입니다. 네, 요거는 코팅지죠. 이게 밀 때 사용하는 코팅지. 네. 그리고 오늘의 캠퍼스 사이즈는 6F 캠퍼스 40.9 곱하기 31.8cm. 네, 잘 보이시죠? 네, 캠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캠퍼스죠? 그리고 먼저 여기다 밑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쉬 메리골드. 예, 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을 일단 재활용 물감 캔버스죠. 네, 그래서 블랙으로 일단 스케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의 마쉬 메리골드의 꽃말 예언의 예언, 영어로는 프로피쉬. 네, 오늘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언의 에너지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라고 좋은 의미의 예언적 이미지를 마시메리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에너지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화이트로 모양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화이트가 아니죠. 글씨죠. 글씨를 써있죠. 오래간만에 내가 방송을 하니까, 일주일에 두 번 하다가 한 번 하니까 헷갈립니다. 예. 예언. 한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순서도 헷갈리고 예언 예언 여기다 써야죠. 예언 예쁘게 써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렌지, 오렌지로 영어로 프로피쉬 이렇게 써야 되네요. 프로피쉬.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